다음 문건 보시겠습니다. 물건번호 1번, 4번, 5번, 6번, 3번, 2번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낙찰받는 건 물건번호 4번입니다. 이게 전부 다 경변호한데, 여기 보면 요건데, 경매로 나와서 2010년에 경매로 나와서 15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5년을 끌다가 경매로 나온 거죠. 이걸 보면 어떻게든지 이 집이 경매로 안 넘어가게끔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쓰다가 이자를 조금 주면서 변경을 시켰겠죠. 경매 치고는 사람. 그러다가 안 되다 보니까 막판에 경매로 나왔죠. 이것도 사연이 많은데, 자,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 미장리. 지금 같았으면 이거 팔자고 하지 않았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지가 두 필지인데, 대지로 428평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맞아. 대지로 428평. 제가 우리 그에 낙찰하던 부여 거 있죠? 예. 부여가 대지로 600평이거든요? 대지로 600평은 처음이에요. 그 집이 네 채가 있는데, 대지로만 600평이잖아요. 대지비로 그건 네 집이 600평인데, 이건 대지로 한 집이 428평이야. 한 집. 건물은 매각지에 나왔습니다. 요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 두 필지. 항공사진은 뭐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요 필지, 요 필지, 대지 두 필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기역자로 이렇게 남장돼 있죠. 이 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00년 전쯤에, 아주 예, 보면 옛날에 부잣집이 가서 살던 그런 옛날에 여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있던 사람이 큰집 지어서 살고 있던 그런 한옥 집이에요. 이것이 경매로 나왔길래 제가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1억 2천 따지다는 걸 1억 3,300만 원에 얻었다. 2015년인데 이것도 단독공천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또다시 얘기해 주면 이때만 해도 건물 매각제에 지분 매각 쳐다도 안 보던 시기였대요. 낙찰받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 추천을 했는데 다안 받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 한 명만 또 받은 거예요. 추천해도 이걸 받아서 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 제가 갔을 때는. 낙찰 받고 잔금 냈습니다. 내고 가서 문 열었습니다. 문 열고 갔더니 이렇게 옛날로 얘기하면 이 바깥에는 여기 머슴이 살도 있던 곳이죠. 그리고 안에 이제 안채가 이렇게 기역자도 있죠. 대청마루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안방 있고.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기역자의 안방 있는 곳에 문을 두드렸더니 나이가 한 70대, 80대쯤 초반 되신 여자분이 한복을 입고 계시더만 그 나이에. 어떻게 오셨소? 아, 예. 이 집을 경매로 낙찰 받아갔고요. 여기 사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땅바닥에 턱턱 주저앉더만 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그렇게 됐구만. 5년 이상을 끌었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경매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 재산이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5년 동안 끌면서.
결국은 그렇게 됐구먼. 그래서 날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쁘게 젊으니, 내가 젊었어요? 이쁘게 젊으니,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좀 살게 해줘.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노인네가 그냥 하는 틀렴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노인네가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줘. 그럼 내가 안 돼요. 그래, 돼요. 그래. 안 되는데 돼요. 여기서 돼요, 안 돼요 하면은 그건 돌대가리야. 왜냐하면은 참고해보세요. 왜 돌대가리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사람, 주인으로 사는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주도권도 없는 사람하고 협상하는 사람은 돌대가리 아니야?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협상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이 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협상할 사람이 누군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게 그것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아유,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약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나 누구한테 책임질 사람한테다가 저한테 전화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화번호 좀 적어줘. 하고 얘기가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책임 있는 사람하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해야 되니까 책임 있는 사람하고 저한테 전화할 수 있게끔 해줄 줄. 제 얘기는 뭐냐면 책임질 사람 나와라 이거야. 협상할 사람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셨죠? 네. 협상할 때 제일 먼저 뭐야? 협상할 사람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 좀 적어줘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전화번호 적어놓으니까 잠깐만 기다렸더니 종이가 안 보이는지 달력을 하나 깎는데 쭉 찢어갖고 펜 하나를 갖고 온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적어주면 내가 아들한테 전화하고 그 여자분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한다고? 서로 약정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들었나? 저는 저대로 나온다. 전화번호를 적어줘. 알았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봤더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80대 노인 부부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세대를 낙찰을 받거나, 아파트 같은 걸 낙찰을 받는데, 아파트는 좀 들었지만, 다세대에서는, 가난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자식이 잡혀먹었고 경매가 나왔을 때에, 그 노인네들을 명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명도시키기가. 노인네가,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하지 않습니까? 다세대 살고 있는데, 다세대의 노인네가 살고 있는데, 가서 보면, 한 분은 치매, 한 분은 걸음을 못 걷는 이런 노인네들이 있죠. 그거 낙찰받아서 가격이 반가요 따서 낙찰받았다고 해서 인도명령하죠. 나가라는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죠. 집행관이 오죠. 집행관이 와서 봤더니 한 노인네는 잘 걷지도 못하고 집행이 짓궂고 한 노인네는 누구야? 왜 왔어? 이렇게 딴 소리 하죠. 그러면은
그 집행관이 그 노인네들 바깥으로 끄집어내, 안 끄집어내? 못 끄집어내. 그러니까 그거 반값 떨어졌어. 그 노인네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세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어도 노인네들이 사고 있다라면 어떤다? 조심하는 거. 제가 봤던, 판단해 봤을 때는 여기도 그런 80대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치매가 걸린 건 아니에요. 제가 노인네를, 그 여자 노인네를 보고 나오는데 남자 노인네가 들어오는데 오토바이 타고서 들어오다가 누구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거기 대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저 여자의 남편이 되는 모양이구나. 나는 내 일이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 잠깐 드렸습니다 하고 인사 반경 나왔으니까 그 남편은 자기 와이프한테 누구였냐고 물어보겠죠.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아, 여보세요? 그 전화하는 거 보고 내가 보기에는 얘가 참 머리가 돌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날 주세요? 아니, 지 아버지 집이야? 내가 경매 낙찰받은 집이야. 응? 아니,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공부한다고 야단치니까 큰 아들이 왜내 동생 때려요?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그런 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이 노인네를 내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게는 땅값이 지금 2억 4천짜리 이렇게까지 떠서 한 1억 얼마가 남고 감정했을 때가 5년 전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고 감정하고도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그러니까 화끈하게 쏴서 1,000만 원을 주고 다세대를 얻어주자 이거야. 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버린다 아무 문제가 없다. 1,000만 원 쏴도 돈이 된다. 이게 무슨 작전이야?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었는데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전화가 오고 왜 그랬는데 아니 뭐 내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한건 아니고 나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제 그 집에 책임자가 나온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니야? 만나서 합리적으로 얘기합시다. 나는 1,000만 원줄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합리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저도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못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안성시청 민원실에서 만나자. 내가 서울에서부터 출발할 테니까 출발하면서 내가 전화를 걸 테니까 내일 시간을 오전에 출발할 때 시간을 비워두고 있으시오.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끊었어요. 나는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500만 원 준다 그럴까 1,000만 원 준다 그럴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어떻게 떠올까 이제 저는 머리 작전을 그렇게 쓰고 있어.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는데 가면서 이제 전화를 했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휴게소를 갔어. 휴게소에서 커피 시켜먹으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 받아 안 받아? 안 봐. 그때서야 내가, 아, 이 새끼가 아예 나하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얘가 엄마가 전화하니까 말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거구나. 할수 없이 어땠나?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어떡한다? 이것도 건물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재판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답변서가 몇월 며칠 날 조정실로 된다. 아, 조정실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날짜가 잡혔네. 잡혀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갔었더니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누구누구 오셨으니까 봤더니 거기서 나다니 그 남자를 처음 봤어요. 그키 조그만했던 그 오토바이 타고 왔던 그 엄마 아버지하고 키가 커다란 아들하고 같이 나왔으면서 걔도 이제 또 얘기했구만. 아버지하고 나왔는데 내가 여기에 소송을 집어넣을 때 먼저 번에는 아버지만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돈이 아들에서 나올 것 같고 아들을 좀 들고 쳐야 되기 때문에 피고를 그 전화번호 가르쳐 줄 때가 있죠. 걔하고 아버지하고 둘을 소송인을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두 명을 소송 자체를. 그러니까 아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지료를 내라고 해서 판결을 받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지료로 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경매로 집어넣겠다 해서 소송 자체를 아버지와 아들을 둘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 아니라고 뭐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같이 나와. 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연로 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아버지과 같이 소송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더니 몇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정이 바로 또 정해지더라고요. 결국 이제 안성에 이제 조정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보면은 조정을 날짜가 잡혀서 조정실에 갔습니다. 조정실에 가서 2시서부터인가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조정하기 한 20분 전에 누가 와서 뭘 하나 붙이더라고. 사건 번호 몇번몇 번호는 조정실이 몇 호로 변경됐습니다. 사건을 봤더니 우리 사건이야. 그래서 할수 없이 어떤다? 그몇 호로 바뀌었다는 대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전에 내가 어떤 여자가 그랬더니 누구누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예. 누구누구 오셨어요? 예. 그럼 둘다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음성에서 조정했던 거하고 완전히 여기는 개사리판이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조정실에 이런 것도 없고 그 저기 뭐 소파하고 그 저기 뭐그 소파 앞에 있는 그 커피 만드는 그 하나 있고 이런 의자 2개 갖다 놓고 여자 하나하고 남자하고 둘이 조정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 메트로시에서 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조정이 끝나지 않아갖고 그 조정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여기가 조정인 대기실인데 급시 사건 이거는 여기 오늘 조정 대리실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러더니 그럼 오늘 잠깐 이게 조정을 진행하겠는데 먼저 부지주는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었는데 나와 먼저 번에는 뭐 이제 뭐 우리 토지주를 먼저 뭐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토지주 얘기도 안해 나가 있으려 무조건 나가 있어서 30분이 지나도 건물주인이 안 나와 그렇게 한 거의 한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거 시간이 한 4시간 다 돼가는데도 안 나와 뭐가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한참 되더니 한 1시간 다 돼가다가 했더니 우리들이 저기 뭐야 당신 들어오시래요. 그럼 우리 저기 낙찰받은 나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조정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 조정위원 여자가 딱 앉더니
아니, 땅 갖추다가 땅을 이런 걸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이런 걸왜 샀어요? 다른 땅도 많은데 왜 이런 땅을 샀어요? 정도 그렇게 이러더라고?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그 무슨 말씀이야? 땅 값싼 땅을 사더니 땅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왜 땅값이? 아니, 땅 값싼 땅이 아니라 왜 다른 땅도 많은데 해필 이런 땅을 샀냐? 이런 얘기예요.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다고 여기 땅 낙찰 받은 사람하고 같이 투자한다는데 그럼 당신 이름으로 안 됐죠? 그런데요? 내가 당신 나가라고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낼수 있어요. 그래요? 나가라고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조정을 도와주기로 온 거지 내가 방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 같이 조정을 하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나가라고 나가죠 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조용히 있다가 아 그런 것이 아니요. 아니, 이렇게 되지 않죠. 제가 지금 건물 주인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뭐, 거기에 있는 그 건물 주인의 노인네가 거기서 그대로 좀 살겠다고, 좀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에는 뭐, 그대로 살기예쁘고 했을 때 다른 것만을 주고 뭐 살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어차피 하니까 그땅 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야 되겠는데 이거 봤더니 1억 3천 얼마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이 보면 산게 얼마 1억 3천 얼마 주고 샀죠? 1억 3천 얼마 주고 샀는데, 한 1억 8천 정도쯤에 지금 살수 있다고 하니까, 1억 8천 안에 팔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누구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땅 주인데 속을 죽인다는 게 속죽일 게 어디가 왜 다른 땅도 많은데 그거 그런 땅을 사갖고 이런 얘기해서 이런 얘기해서 인맥이가 속죽이는 거야 그게 아니 근데 그게 그 얘기 듣고 속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남자가 아니 그런 말 착각하는데 그 정도 낸다니까 그 정도 주고 거래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우리 수강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5년 전 가격이 지금 보면은 3억이 넘어가는 건데 땅인데 2억 천 정도는 내가 2억 4,500인데 2억 천 정도야는 제가 볼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 감정이 얼마였었고 지금 5년 전 썼고 얼마였었다고요? 뭐라? 내가 실수했네 나는 1억 3천 얼마 주고 낙찰받았다니까 1억 8천 정도까지 내겠다 그랬으니까 그럴 정도면 그냥 쉽게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아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네 그럼 안 되겠네 저기 다시 그 건물주인 좀 들어오라고 할게요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5년 전 가격이 얼마 얼마라고 해서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1억 8천까지 아까 얘기했는데 1억 8천 안 되고 여기 2억 천 얘기하는데 좀 얼마 좀더 내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건 조종이 아니고 흥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또 자랑이라고 거기서 제가 이 우리 집 재산을 제가 다 해먹은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 땅을 다시 사겠다는 것도 제 동생이 사겠다고 하는 거고, 제 동생이 1억 8천 이상은 못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1억 2천을 불렀는데, 1억 2천은, 아, 2억 1천 불렀는데, 2억 1천 좀 많은 것 같고,
하나니까 그럼 내가 조정으로서 하는데 1억 9천 하십니다. 1억 9천. 그러면서 아까 1억 8천이었었는데 1천만 원에서 1억 9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있다 보니까 내가 한 1억 9,500으로 하는데 조건이 1개월 이내에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그 조건을 얘기해서 그 조건을 그랬더니 그 저기 뭐그 조정위원이 실례요 1억 9,500 1억 9,500 얘기했으니까 1억 9,500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뭐또 얘기를 하냐면은 글쎄요, 조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돈은 제 동생이 낸다고 그랬는데 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면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물어보고 오세요. 이제 조정면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가더니 전화 그럼 전화로 알고 오신다고 전화 나가더니 한 5분 있다 들어오더니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1억 9,500 이하로는 양보 못 하겠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동생이 결정하는 겁니다. 둘은 동생이 됩니다. 조정실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조정위원이 있다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연락을 해봐야 되고 뭐 하니 된다고 하니까 직권으로 강제 조정을 1억 9,500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화해 결정입니다. 화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권고 결정인데 만약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오늘의 조정 결정은 없었던 일로 하고 조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직권으로 강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아, 그런다는 게 이게 제일 뭐 1억 9,500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1억 3천에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긴 해도요. 뭐 실질적으로 뭐 양도소득세 뭐 내고 나면 뭐좀 계산하는 것이 뭐 남는 게 별로 있습니까? 뭐 천만 원이 남아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남는 거고 2천만 원이 남아도 적게 남았다고 하시면 적게 남은 거니까 그건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이지 나로서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냥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빚좀 계산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뭐 뭐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몇 천만 원 벌었으면 고맙다고 아니, 그러고 말았는데,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상대편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정이 없던 일로 잡혀갖고, 다시 한달 후에 조정 날짜가 다시 조정 날짜가 갔더니, 이번에는 동생하고 같이 나왔다. 같이 나왔는데, 동생은 1억 8천밖에 없다. 우리는 1억 9,500까지 양보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 달라고 쓰지 못하고 1억 9,500을 가지고 또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격을 떨어뜨리면 더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얼른 말을 뒤집어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1억 9,500인데, 2억 1,000 이하로는 지금 못합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1억 9,500인데 1억 8천을 할 것이냐, 1억 9,500을 할 것이냐. 조정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1억 9,500이야. 근데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그거는 처음에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얘기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제가 뭘 각을 깎아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애초에 얘기대로 2억 천 이하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행문은 2억 천에서 다시 시작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정을 할때 얘기를. 1억 9,500하고 하다 보고 한다 보니까 30분을 조정해도 끝이 안 나다 보니까 결국은 할수 없이 우리 수강생이 그걸 500만 원 해갖고 1억 9천으로 양보했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1억 8천이야. 양보가 안 돼. 그러면 오늘 조정은 없던 일로 하고 1억 8천하고 1억 9천이 1,000만 원 차이밖에 안 되니까 한달 후에 조정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가격이 워낙에 차이가 나면 조정 안 되는 걸로 해서 재판으로 가게끔 되는데, 1억 8천하고 1억 9천까지 조판지다 보니까, 그러면 한달 후에 다시 생각해보고 조정을 합시다. 한달 후로 다시 미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 형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저기 뭐야, 커피숍에서 지금 우리끼리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럽시다 해갖고 이제 거기 형제 둘하고 우리 둘이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이 동생 형하고 달리 동생에는 머리가 좋고 뚝심이 좋더만 걔는 끝까지 1억 8천이야. 형이 500을 더 줘서 1억 8천 5백 주겠다. 밖에 나와. 그래도 우리 그 수험생도 또 끝까지 어떻게 한다? 양보 못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동생이라는 애가, 그럼 뭐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뭐 일어나서 먼저 나가.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돈을 냈는데, 돈을 내가 박차고 나갔는데, 그 형을 붙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돼, 안 돼? 그럼 우리도 같이 된다? 박차야 되는 거야. 근데 앉아있더라고. 그러다가 저는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야. 쟤나 박차고 나가야 되겠더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교수님 바쁘시면 먼저 가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는 1억 9천을 주장했지만은 일단 하겠다는 마음이 더 든다? 늦었다는 뜻이야. 내가 판단했을 때. 그래 그러면 알아서 협정해. 그러고 나서 3차 협상에 가서 결국은 1억 8,500이 결정이 된 시간만 남는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협상을 안 하고 깨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 협상을 안 하고. 협상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깼을 때는 아까 내가 당사자를 아들을 같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아들 재산을 그 뭐야 지료로 소송하면 돼. 아들까지. 근데 봤을 때 돈을 내는 것이 아들이 아니고 그것도 동생이었잖아요. 그랬을 때할수 없이 내가 보기에는 시간 좀더 끌었지만은 일단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수강생이 1억 8,500이라도 시간을 끌지 말고 그냥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봐야 500 얼마다 보니까 더 끌어봐야 큰 소득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이미 잡았었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